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장애인들이 업무 수행을 할 때는 장애 유형에 따른 여러 불편함과 제약이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점자 정보 단말기와 같은 보조공학기기가 필수적인데요. 그동안 지원에서 소외됐던 1인 장애인 사업주도 앞으로는 보조공학기기를 지원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자세한 소식 박성용 기자가 전합니다. 앞으로 장애인 기업을 위한 보조공학기기 지원, 생산시설 공간 제공 등 다양한 지원책이 추진될 전망입니다. 지난 6월 18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장애인 기업 종합지원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기업 경제활동 촉진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장애인의 창업과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장애인 기업과 관련 단체의 현장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이날 중기부 권칠승 장관과 장애인 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 기업 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장애인 기업 관계자들은 한 목소리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을 강조했습니다. 현재 다양한 지원 방안이 추진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예산과 대책은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중기부 권칠승 장관은 지속적인 대책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특히 장애인 1인 사업주를 위한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기존 지원 대상에서 1인 사업주는 제외된 만큼 이들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해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돕는다는 설명입니다. 중기부에서는 내년부터 보조공학 단기 지원 사업을 합니다. 내용은 점자 정보 단말기, 또 화면 낭독에 주는 소프트웨어, 또 음성 증폭기 이런 것들을 이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향후에도 이런 어려운 점들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중기부는 장애인 기업 지식산업센터 구축, 창업훈련센터 개소 등 정책과 현장 간의 간격을 줄이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 나설 계획입니다. 복지TV 뉴스 박순용입니다.